수십 년 동안 이용하던 경로당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민원 25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은평구의회가 민선 8기 은평 구정에 대한 첫 구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구의회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등을 묻고 보훈 예우수당 인상대를 제안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률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발의됐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선 해당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병도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의회가 24일부터 이틀간 민선 8기 은평구정에 대한 첫 구정질문을 벌입니다. 구정질문 첫날인 24일에는 오영열, 이경술, 최락의 의원이 질의에 나섰습니다. 오영열 의원은 은평구 내 자전거 전용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경술 의원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에게 보훈 예우수당 인상과 새전력 승강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락의 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이후 악취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요. 은평구의회는 25일에도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관 협치 사업에 대한 문제점, 청렴도 향상 대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로당은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기기도 하고 무더위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인데요. 네, 양천구가 보육타운 건립을 이유로 돌연 경로당 한 곳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주변에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라는 건데 해당 경로당을 이용하던 어르신들은 수십 년째 함께한 이웃들과 떨어지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 25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82살인 강은순 할머니. 매일 집 근처 경로당에 들러 시간을 보내는 게 하루의 낙입니다. 수십 년간 함께 지낸 경로당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강 할머니는 최근 경로당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천구가 경로당 자리에 보육타운을 건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올겨울 경로당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최아픈 사람들이잖아. 근데 지금 아픈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어디로 가는 데 그러니까 노이로제에 걸린 거야. 여기서 잘 사는 사람들을 왜 건드리냐고. 갈산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모두 26명. 양천구는 이들을 주변에 위치한 경로당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들었는데 어디가 4, 50년 됐는데 부모보다도 더 좋고 내 형제들보다도 좋은 데를 이제 늙어갖고 정 탁 들었는데다 이제 늙어갖고 죽을 때 왔는데 어디로 가. 양천구는 갈산경로당과 바로 옆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보육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육타운 건립안에는 경로당 공간이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양천구는 보육타운 설계에 경로당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갈산 경로당은 내년 2월 철거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경로당 이용자들은 보육타운 내 경로당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걸 갖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던 데를 허물고 저게 한다 그러면은 이 장소에다가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죠. 양천구의회도 경로당 이용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작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의견과 그들의 정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탁상 행정으로 통폐합이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양천구는 연말까지 시설 설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경로당 이용자들의 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육타운 설계는 양천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주 중 사랑방 이용자들과 면담을 한 뒤 보육타운 설계에 사랑방을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스토킹 처벌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병도 서울시의원 역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했는데요.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이병도입니다. 예,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셨는데요. 먼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신당역 사건처럼 강력한 그런 범죄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적 요건을 고려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런 것들이 빨리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좀 제동의 표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발의하게 됐고요. 또 얼마 전 저희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그 신당역에 그 추모공원에 방문해서 좀 피해자를 추모하고 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좀 함께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또 일환으로 이런 개정 촉구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법무부가 법원의 선고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죠. 이 전자 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발의된 그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20개 중에서 7건이 그 반의사 불벌 규정 삭제에 관련된 그런 개정안이고요. 또 5건이 위치 추적 장치 부착 관련된 그런 개정안인데요. 그 우선 이제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스토킹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또 인권 침해 등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좀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현재 다 아시겠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 가해자가 좀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합의를 종용하는 또 합의를 강요하는 것들로 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좀 스토킹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의사 불벌 규정들은 좀 삭제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실효성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피해자 보호 외에 이 처벌법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논의들이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또 피해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그 처벌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완하고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처벌법 외에도 이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법안이 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그 접근 금지가 1개월이 지나면 좀 자동 종료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1개월로 충분하지 않아서 뭔가 좀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그런 법안 같은 것들도 좀 강화돼야 되고요. 또 온라인 스토킹 같은 것들도 좀 처벌 규정들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좀 보완이나 좀 강화가 필요한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법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좀 개정 촉구안을 낸 것처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좀 강력한 법 이런 수단 같은 것들이 좀 보완돼야지만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개정 촉구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희망 2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저축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청년통장 사업은 7천 명의 참가자가 선발됐으며 다음 달 4일까지 통장을 개설하고 11월 말까지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희망 2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2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개별 공시지가 공시 대상 8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부동산 동향을 분석해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민 의견을 듣게 되는데요.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